이번 수업 두 번째 5.2입니다. Example Program Using Struct예요. 역시 책은 북입니다. 1.5가 아니라. 내용 위에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with state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running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tuple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tuple을 이용해서 하면은 dimension tuple의 elemental를 접근할 때는 dot에 dot.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리게 되면 러닝해서 결과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죠. 근데 투플보다는 아무래도 스트럭트가 조금 보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rectangle.width, rectangle.height 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정확히 표시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할 게 뭐냐니까 derived trait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trait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트가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감을 잡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렉탱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렉탱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렉투완. 그리고 렉투완을 출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출력이 안 된다는 거죠. 왜안 되느냐 하니까 이 렉탱글이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에러 메시지가 떠요. 뭐라고 뜨느냐 하니까 렉탱글 doesn't implement standard format display 이렇게 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rect1 빨간불이 돼 있죠. 그래서 rect the trait is not implemented for rectangle label. rectangle cannot be formatted with default format. 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정말 설명들이 너무나 잘돼 있는 것이 이 러스트 언어의 특징인데 볼 때마다 감탄할 정도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프린트 엘렌은 라인이에요. 라인이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느낌표는 매크로란 뜻입니다. 이 매크로가 요걸 수행하지 않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게 만약에 렉도환이 아니고 1이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1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출력되죠. 요거는 뭐 사용되기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일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그냥 일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뭐 일을 어떻게 비틀고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렉탱글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자에게 보여줄 일도 없고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볼 데이터잖아요. 유저가 볼 데이터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유저가 볼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이걸 보여줘야 될지 컴퓨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컬리 브라켓을 포함할지 콤마를 넣을지 그리고 뭐 위드스 뒤에 이 콜론 찍는 형태로 할 것인지, 이걸 한 줄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은 두 줄로 나눠서 표현할 것인지 등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된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나 주피터라고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에게 그냥 주피터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죠.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의사결정이 필요하게끔 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넣어주라고 돼 있잖아요. 클론이나 클론에다가 요 물음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디버그 포맷으로 디버그라고 하는 포맷의 형식이에요. 그 포맷으로 출력을 해라. 그러면은 이것도 정해진 포맷 형식으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걸 디버그 포맷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똥똥똥.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요걸 넣어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보면은 또 에러 메시지가 또 떴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에러 메시지가 가져다 되니까 요걸 한번 추가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위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걸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를 해볼 수가 있죠. 위에다가 내 메뉴에다 추가를 하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카볼런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형식, 하나의 형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Rect1 is rectangle, width 30, height 50. 이거 디버그 포맷 방식이에요. 디버깅이 뭔지는 아시죠? 혹시 디버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면은 우리가 디버깅 관련해서 또 수업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수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업이냐니까 좀 들어가시 보시면은 여기 있군요. 중급 1년차 JS 위리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이
몇개되지도않아요한25개있습니다여기이에피소드에디버깅에관련해가지고상당한설명들이전개되고있으니까참조하시기바랍니다자다시이본론으로들어와서이렇게하니까제대로동작을하더라이말입니다요게요내용입니다이내용이네요그죠그래서그러면은도대체트레이트가무엇인지뭐트레이트를임플멘트한다는것이무엇인지딜라이브디버그트레이트이게무슨말인지등등우리가좀알아야될거아니에요그걸알아보는수업시간이이제이어지는수업이될텐데그게언제할거냐하니까보시면은제10장에서할겁니다10장여기서지네릭타입과트레이트할거예요근데그전에몇개의섹션을더보도록하겠습니다